호흡과 머물 수 있다면 가능한 오랫동안 머무십시오. 다른 감각이 강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감각에 머무십시오.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감각에 머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각과 머물면서 그것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떤 것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종종 호흡이 사라지고 매우 명료한 마음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감각도 없고 심지어 호흡도 없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만 너무 미세해서 더 이상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은 그 마음 안에 머뭅니다. 몸은 초점에서 사라지고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더 이상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몸에서 어떤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머무십시오. 하나의 감각에 머물 수 있다면 가능한 한 그것과 오랫동안 함께 하십시오. 호흡 또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선택한 것은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오면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일어나는 것은 감각이지 들고 나는 방향이 아닙니다. 호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이 중심 초점이긴 하지만 몸에서 다른 감각이 일 때는 그것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감각이 지속되고 그 감각에 머문다면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에스는 자신이 선호하는 한 가지 대상을 붙듭니다. 입바사나 수행은 이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과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감각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통증이 강해져서 고통스러우면 생각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있어요. 통증 때문에 몸이 떨리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서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고 느껴질 때 아주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바꾸십시오. 1cm 움직였을 때 감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세를 바꾸면서 변화하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를 찾으면 마음이 이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은 긴장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음식에 대해, 집에 대해, 일에 대해,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생각을 꿰뚫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하게 됩니다. 생각은 각각의 마음 안에서 계속됩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 심지어 그것을 차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그 지점에 있게 되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없는 마음을 봅니다. 그것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돌렸는데 다른 채널에는 방송이 없을 때와 같습니다. 방송이 없을 때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밝고 비어있는 화면입니다. 그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비어있고 밝고 알아차림이 있고 깨어있고 조용하고 생각 없고 영상 없고 소리 없고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이 매우 명료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명료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면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호흡과 함께 수행을 시작하고 몸과 마음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알아차림과 집중이 개발되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에
생각이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멈추고 마음이 명료해집니다. 더 이상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조율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명료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더욱 강해지고 이 공간에 있지만 저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이 명료한 마음에서 소리가 오고 그 소리를 경험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일어나는 현상들, 즐겁지 않은 감각들과 몸입니다. 귀찮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저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느낍니다. 다음에 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라지고 그 다음 것이 또 오고 또 다시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엇이 오든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을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명료합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고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마음은 밝아서 불꽃과 같고 고요함은 동굴 안에 있는 촛불과 같습니다. 깊은 동굴 속에서 촛불이 밝게 타는데 아주 고요해서 그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정심이 있습니다. 계속 수행하려는 샀다 믿음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랫동안 자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듯이 그것도 변합니다. 졸음이 오기 전에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도 수행의 대상입니다. 위축됨, 움츠러듦입니다. 그것은 해태 혼침의 마음입니다. 졸릴 때는 깨어를 때처럼 에너지와 생기가 없습니다. 졸음이 일어날 때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깨어있게 합니다. 자선이 한 시간이기에 한 시간 동안 앉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오래 앉을 수 있습니다. 나는 두 시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선이 경행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경행할 때가 더 깨어있고 다른 때는 자선할 때 더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때는 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것을 완성하십시오. 그것이 완전한 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원을 그리다 말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면 완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완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은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붓다가 되기 위한 조건에 10가지 바라멜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결정 바라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 있는 것, 강하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확고하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강하고 확고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어떤 것을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배우십시오. 충분히 배웠을 때 결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한번 결정한 후에는 더 이상 마음을 바꾸지 마십시오. 반복적으로 바꾸면 습관이 됩니다. 특히 어렵게 될 때 사람들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교활합니다. 좋은 변명거리를 만들고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확고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할 거예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하십시오. 수행은 여러분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해줍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등이나 무릎에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디스크가 있지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처음 생겼을 때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